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토목분야 기술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오토데스크의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수윗을 활용하여 BI 모델링을 어떻게 작성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BIM이 무엇이고 토목분야에서 BIM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의 장점들에 대해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M이란 무엇일까요?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입니다. BIM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런 BIM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CIF에서 연구한 산업별 생산성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은 건설 분야가 1964년도부터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제조 및 다른 분야의 산업은 생산성 200% 이상 향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조업에서 도입한 다양한 자동화 및 정보 시스템 그리고 향상된 협업 도구를 통해 얻은 효과를 건설 산업은 아직까지 얻지 못한 것이 생산성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로세스의 문제인데요. 계획 단계부터 생겨나는 정보들을 최종 단계인 유지 관리 단계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단계별로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BIM은 이러한 생산성이나 프로세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2D로 다루어진 정보들을 3D 객체로 생성, 관리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 객체들을 디벨롭해서 사용하여 단계별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BIM 프로세스입니다. 흔히들 BIM을 단순히 3D 혹은 Revit 등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BIM은 객체 기반의 프로세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객체 기반 모델링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2D 방식은 선 기반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레이어 정보라든지 블럭 정보들을 입력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각 도면마다 들어있는 정보들이 틀리고 서로 링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연속성은 사실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객체 기반 모델링은 하나의 객체에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각각의 객체들을 파라메트릭하게 작성하여 연관성을 두기 때문에 설계 단계는 물론이고 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쉽게 데이터를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BIM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논문이나 문헌, 그리고 자료 등을 보시면은 BIM의 장점들에 대해서 다양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확성, 지속성, 신속성입니다. 설계 의도를 이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계획 단계부터 데이터를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며 파라메트릭 모델링으로 설계 변경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명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2D의 도면은 3D 형상을 2D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도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석이라든지 해치 작업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작업 없이도 BIM 기반으로 모델링한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모델을 이해시키고 설계의 의도 및 현장의 조건 등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해시킴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의 시공 완료 후의 모습이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인프라웍스는 계획 단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솔루션으로서 다양한 포맷의 GIS 데이터는 물론이고 DWG 및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주변 현황을 구축하고 도로, 철도 및 3D 객체 등을 손쉽게 모델링하여 다양한 설계안들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제작이 간편하고 모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해 당사자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므로 좀더 빠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DWG에서 익스포트한 STF, IMX, RENDXML 파일들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 등을 가지고 와서 현황을 구축을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에서 세 가지 비교안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PSC 박스 거두기, 두 번째는 비대칭 사장교, 세 번째는 아치교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클라우드에 올린 데이터를 퍼블리시하여 이메일이나
그룹 공유를 통해 타블렛 PC 혹은 웹 브라우저에서 모델링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제 보고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안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게 인프라웍스 화면인데요. 그 삼성동에 대해서 구축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약간 지형에 대해서 그리고 항공 사진에 대해서 임포트한 파일이고요. 여기서 주변 도로라든지 그리고 지하에 대한 배설물 등을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좌측 상단에 데이터 소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온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랜드 XML 파일이라든지 FBX 파일, REST 파일, 그리고 IMX 파일, 벡터 파일 등을 가지고 와서 도로라든지 주변에 대한 현황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하에 대한 정보, 우호수 파이프라든지 맨홀에 대해서도 모델링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웍스의 이제 주요 기능 중에 프로포절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포절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다양한 안들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검토를 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개 안에 대해서 제가 모델링을 하였고 두 번째 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1주택 비대칭 사장교고요. 사장교를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 보았습니다. 이 파일은 레빗에서 FBX로 익스포트한 파일을 불러드린 파일이고요. 세 번째는 아치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안 아치교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각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해서 경관적인 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한 PSC 박스 거두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스토리보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라든지 이런 캡션 등을 달아서 첫 번째 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동영상을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코리아라는 제목이 나오고 전체적인 경관을 뷰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공할 도로에 대해서 주행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교차로 구간이 나오고 그리고 현재 이제 시공 중인 구간에 대해서도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캡션을 달아서 정보를 이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좌측편에 있는 그 공원 정비에 대한 공사에 대한 개요도 간단하게 캡션을 달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주행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고 시공 후에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량에 대해서 교량 구간에 대한 형식, PSC 박스 거두기고 경관장 260m고 하이워터 레벨이랑 형아 요율을 보시는 것처럼 캡션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보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더 편리하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설계 이해 당사자들에게 좀더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스토리보드에서 제가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시나리오를 만들 거고 만들어진 데이터는 전체 파일을 이제 퍼블리시할 수도 있지만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수 있고 LOD라든지 스토리보드를 선택을 하고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퍼블리시를 익스포트하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그룹을 선정을 하고요. 메이크 퍼블릭하고 OK를 하시면 제가 만들어진 이제 시나리오가 웹상, 클라우드상에서 상으로 올려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콜라보레이트 탭에 가게 되면은 앞서 제가 이제 테스트 그룹에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을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내 계정으로 만들어진 그룹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정의한 유저들에게는 이 모델 데이터를 이제 열어볼 수 있도록 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sign to user to 그룹을 하게 되면은 그 그룹에 내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인발브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를 할수 있고 그 추가된 사람들에 대한 그 롤도 보시는 것처럼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시나리오라는 그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웹상에 올라가 있는 클라우드상에 올라가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이메일이라든지 URL을 통해서
인프라웍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그 URL을 통해서 웹상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게그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오픈한 모델 화면이고요. 여기서 LOD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각각 레이어에 대해서 껐다 켰다 등을 하셔서 모델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피드를 주석을 달거나 혹은 앞서서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재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이제 인프라웍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이해 당사자들에게 의도를 전달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그 모델링된 그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은 단순히 그냥 그 객체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종단에 대한 구배라든지 종목선에 대한 알값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계획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델링한 것들이 실시 단계까지 IMX 파일을 통해서 CV3D로 가져가서 좀더 디테일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문서화 등의 작업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BIM의 장점 중에서 지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단계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시 설계를 하고 도면을 작성함으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계획 단계에서의 설계 의도를 그대로 실시 설계 단계는 물론이고 시공 단계까지 반영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CV3D는 토목 분야에서 빔 모델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인데요. 도로라든지 철도 단지 등의 지형과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3D 지형을 활용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고 이러한 분석 등을 통해서 좀더 입체적인 설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토데스크 스톰 앤 세니터리 어널리시스라는 우호수 분석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CV3D에서 모델링된 우수 오수 파이프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구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호수 분석을 할수 있는 툴입니다. EPA라고 하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개발한 스윔 엔진, 스톰 워터 매니지먼트 모델이라는 스윔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수문학이라든지 수리학, 여기 다양한 이론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인프라웍스에서 종단이라든지 선형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디파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CV3D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상세 설계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3D 지형을 활용하여 표고라든지 경사 방향 등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3D 분석을 토대로 우수 파이프 및 교량에 대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정의가 완료되면 횡단 및 수량 등을 산출하고 마지막으로는 우수 파이프 분석을 통해 모델링의 적합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V3D 화면인데요.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프라웍스에서 지형을 구축할 때도 보시는 그, 이 화면에 지형을 가지고 와서 랜드 XML 파일로 익스포트했고 그리고 익스포트해서 그 인프라웍스에서 구축되어진 그런 계획적인 도로 선형들을 IMX 파일로 불러와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지형을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구축된 지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오브젝트 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구축되어 있는 지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틀린 점은 중앙에 이제 도로 모델링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중앙에 대한 지형까지 모델링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웍스에서 정의한 종단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종단 뷰도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웍스에서 정의한 그대로 정의가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레이블이라든지 그리고 밴드 등은 제가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제 이런 문서화 작업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형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건데요. 3D로 이미 서피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피스 스타일을 조정을 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정보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경사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런 경사 방향은 그 지점에 어떻게 경사가 방향이 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워터 드랍이라는 기능 등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물이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3D 폴리라인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우호수 파이프라든지 스트럭처 모델링을 할때 실제 그 위치를 정의 우리가 선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경사 방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 워터드랍 기능을 이용해서 우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여기서 우수 파이프라든지 프레셔 네트워크 파이프에 대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파이프를 선택을 하고, 우수 파이프는 기존에 있는 우수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설 우수 파이프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신설 우수 파이프에 네트워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파이프는 한 900mm 정도로 해서 관으로 정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파이프랑 스트럭처를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그 제일 낮은 지점에 대해서 스트럭처가 들어가야 될 지점에 대해서 X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수 파이프 및 스트럭처를 굉장히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럭처가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된 우수 파이프에 대해서 한번 오브젝트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D로. 평면상에는 이제 2D로 보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은 이제 3D로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종단에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종단을 선택을 하고 드로우 파스 선택을 하고 우수 파이프랑 스트럭처를 선택을 해서 다시 종단을 선택을 하면 이 정보들을 종단 상에 이제 표현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종단 상에서 파이프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관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종단에서 한번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택을 해서 기진물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쉽게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에 대한 그 레이블을 보시면은 스트럭처 이름, 상하단 엘리베이션, 유입 유출되는 엘리베이션이라든지 직경, 관로 직경에 대해서 정보가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럭처, 이제 교량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CV3D에서는 그 브릿지 모델러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익스텐션을 설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타입의 브릿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PC박스, RC슬래브, PCBIM인데요. 이런 정보들은 윈도우 창을 통해서 쉽게 디파인하고 상하부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은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정의한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배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레이아웃이죠. 경관장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슈퍼스트럭처 상부에 대해서, 상부 거더에 대한 부분, 포장에 대한 부분, 방호벽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서브스트럭처죠. 교대랑 교각, 그리고 교량 받침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모델링 상에 잘못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고, 오케이를 하시면은 굉장히 빨리 이런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도로 분야에서 교량에 대한 경관장 검토라든지 혹은 형아유기 검토할 때 간단하게 모델링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정보들은 이제 레빗으로 가져가서 개체 단위로 모델링에 대한 그 파라메틱 정보를 입력하거나 혹은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단에 또 다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이제 교량을 선택을 하면은 간단하게 종단에 교량 정보를 가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단에 대한 그 문서화 작업 운영도를 다 마무리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이제 횡단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은 이제 도각에 우리가 미리 정의한 도각에 맞게끔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행과 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뽑아서 디폴트 드래프트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드래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에 대한 레인지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횡단 옆에다가 제가 이제 그 수량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할 건데요. 수량은 이제 테이블 형태로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횡단에 대해서, 그리고 스테이션마다 횡단이라든지 지하 매설물이죠. 우수 관로에 대해서도 전부 표현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 그 횡단 옆에다가 제가 정의한 테이블, 절토라든지 성토, 포장, 표층, 기층, 보조기층, 광호벽 기초에 대한 면적, 최종 누적 최저까지 표현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블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렇게 이제 우수 관로가 밑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관로들이 어떤 관로이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이제 레이블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신설 우수 관로이고, 우측에 있는 건 기존 우수 관로, 900mm와 400mm짜리 우수 관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량에 대한 정보도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파이프에 대한 정보를 쭉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테이블 기능을 통해서 파이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를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우수 관로에 대해서 그 테이블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요. 테이블 스타일이 지정이 됐으면 OK를 선택을 해서 테이블에서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들을 쭉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단의 엘리베이션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형상에 대해서 표현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파이프에 대한 정보도 신설 우수 관로에 대해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의 길이라든지 구배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에 대한 정보들이 쭉 테이블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수량은 횡단에서 제가 이제 횡단상의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누적 최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수량에 대해서는 테이블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절성토 면적 그리고 누적 성토 절토 면적의 최적에 대해서 테이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수 파이프에 대해서 HTML 파일이라든지 랜드 XML 파일로 익스포트해서 스톰 앤 세네터리 어널리시스로 불러와서 어떻게 분석을 할수 있는지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A로 가져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SSA는 EPSM 파일이라든지 GIS 임포트 그리고 랜드 XML 파일, STM 파일, 그 DWG 같은 도면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제가 미리 이제 가져온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까지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항공사진은 조금 흐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구역에 대한 정보라든지 정신에 대한 정보, 아웃풀에 대한 정보 등이 있고요. 프로젝트 옵션에 가시면은 이제 단위라든지 수리학 그리고 수문학에 대한 그 메서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변수값들을 따로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EPSM 값도 그대로 가져오실 수 있기 때문에 EPSM이라든 메서드를 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SCSTR 메서드를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에 대한 정보, 또 프로퍼티에 대한 정보 등을 정의를 하실 수 있고요. 한번 서베이신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중간에 탭이 SCSTR 탭이 하나 생겼죠. 이거는 이제 그 메서드에 따라서 이런 그 정의를 해줘야 되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TOC죠. 유달 시간을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를 해야 될게 이제 랭게이지인데요. 강우에 대한 데이터. 기본적으로 SSA는 그 미국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에 관련된 우수 정보들 를 100년 빈도까지 다 지원을 이미 이제 임베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정의를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유저가 새로 정의하거나 IDF 커브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석 옵션에서는 뭐 애니메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 그리고 단일로 할 건지 100년 빈도 하나로 할 건지 아니면은 5년부터 100년 빈도까지 다양하게 멀티플하게 스톰 어널리시스를 할 건지를 정의를 하고 OK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널리시스가 진행이 됩니다. 아웃풋 형태는 이제 기본적으로 ASCII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PDF, Excel 파일 형태로 이제 익스포트 되어지고요. 계산서에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 등도 추가로 네, 인서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종단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단으로 전체적인 파이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전체 스트럭처와 파이프에 대한 정보 등이 쭉 테이블 형태로 나오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비가 왔을 때 어떻게 시뮬레이션 될지를 분석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파일들은 이제 그 익스포트해서 AVI라든지 WMV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하임의 장점 중에서 신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연을 통해서 보셨던 CV3D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각자 2D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데이터는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단의 계획고를 올렸을 때 연관된 횡단면도라든지 토공 수량, 그리고 3D 형상 전체가 다이나믹하게 변동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뀌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횡단이라든지 수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기능 등을 통해서 나중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혹은 설계 당시의 안들을 빨리빨리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멘틱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빗은 기본적으로 건축 기계전기 구조 객체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교량을 예로 들면 이제 방호벽, 상부 거더, 교각, 교대 객체들이 분류가 되고, 이러한 객체 중에서 교각을 예로 들면은 교량 받침, 코핑, 기둥, 기초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객체들은 다른 객체들과 서로 구속이 되어지므로 상호적인 관계이고, 각자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죠. 설계 단계, 시공, 유지 관리 시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 패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철근이라든지 구조 해석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자세히 시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임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레빗이라는 솔루션입니다. 레빗은 건축, 구조, 전기, 기계 모델링을 객체 기반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토목 분야에는 주로 구조 관련 기능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교량이라든지 터널, 옹벽, 가이셀 등 거의 모든 구조물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빈 기반의 도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로버스 스트럭처 어널리시스는 레빗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구조 해석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선형 해석은 물론이고 비선형 해석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RSA는 유럽에서 주로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코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 코드는 물론이고 내셔널 UNIX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오토데스크 제품으로 미국의 아쇼토라든지 LRFD, 그리고 중국 일본인도 러시아의 SNIP 코드 등 다양한 코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 분야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시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CV3D에서 브릿지 모델러를 활용해서 모델링한 교량은 레빗에서 전체 교량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선형 정보라든지 평균사 정보만을 가져와서 레빗에서 구조 패밀리를 활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 패밀리를 활용해서 모델링한 경우는 이제 RS와 연동되도록 정보들을 가지고 올수 있는데요. RS에서 부재력을 확인하고 단면 검토를 한 후에 정의되어진 철근 정보를 다시 레빗으로 가져갈 수 있고, 혹은 상세 도면 작성하기 위해서 AutoCAD 스트럭처럴 디테일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연은 우선 그 CV3D와 인티그레이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익스텐션에 CV3D, Integration with CV3D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CV3D에서 정의한 정보들을 매핑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브릿지에 대한 정보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이라든지 뭐 횡단, 종단, 평균사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선형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량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선형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이제 브릿지 콘크리트 박스 거드에 대해서 디파인한 것들을 선택을 하면은 앞서 시빌에서 정의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틀린 점은 이제 패밀리라든지 타입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밀리를 수정한다거나 각각 객체들이 패밀리화 되어 있고 패밀리를 수정해서 좀더 디테일한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빌에서 정의한 교량에 대한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치수들도 보시는 것처럼 매개 변수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이제 구조 패밀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모델링한 교량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교대에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프로퍼티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디멘션이라든지 단위 중량이라든지 열전자 기수 같은 정보들을 입력을 해놓았고요. 만약에 치수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치수들이 바로 수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대에 대한 패밀리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패밀리를 보게 되면은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치수에 대한 정보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매개 변수화 되어서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정보들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좀더 이제 연동되게끔 치수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객체들은 저 구조 패밀리로 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기둥에 대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좌측편에 보면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스트럭처 컬럼을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패밀리를 로드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트럭처 탭에서 컬럼을 눌러도 똑같이 두 가지 패밀리가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인서트 탭에서 추가로 패밀리 로드를 시킬 건데요. 기본적으로 레빗을 설치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패밀리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구조 패밀리 같은 경우는 한 320여 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콘크리트 원형 기둥을 한번 로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를 하면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이제 원형 기둥이 있는데요. 추가로 제가 이제 다른 타입의 기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짜리 직경의 기둥을 추가를 할 거고요. 리네임을 하고 디멘션을 2000으로 하시면은 2000짜리 원형 기둥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버티컬 컬럼으로 제가 옆에다가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 기둥에 대한 패밀리로 모델링이 되었고요. 구조 탭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철근을 모델링할 수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둥이라든지 뭐 기초, 옹벽과 같은 간단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익스텐션에서 자동으로 철근 모델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철근의 개수, 그리고 띠철근 직경과 배치 타입에 대해서 상단과 하단은 이제 150 간격, 중앙부는 300 간격으로 100원을 입력을 해서 OK를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철근에 대한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시성 설정에서 제가 한번 솔리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이제 그 각각 객체들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한 개씩 수정을 하거나, 뭐, 간격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모디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 패밀리로 했을 때, 철근에 대한 부분과 해석에 대한 부분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석에 대한 부분은 각각 구조 패밀리를 하면은, 이제 해석 모델 탭을 선택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해석을 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하행선 분리기 때문에 한쪽은 제가 이제 그 구조 부재에서 제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쪽에 대해서만 구조 해석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요거는 이제 해석 모델에서만 빠진 거지 전체 모델링에서는 이제 그대로 모델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레빗에서는 그 하중에 대한 정의라든지 바운더리 구속 조건을 정의를 하실 수 있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픽스 단으로 기둥 하단부를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롤러 단으로 교대 부분 하시고 상부와 코핑 그리고 코핑부와 기둥부는 사실은 이제 지금 모델링은 떨어져 있지만 다 붙어 있는 부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지드 링크로 해서 모델링이 정확하게 되게끔 디파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리지드 링크라든지 바운더리 컨디션 등은 이제 로봇에서도 디파인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 로봇으로 링크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레빗에서도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샌드 옵션에서는 여러 가지 그 레빗에 대한 정의를 쓸 건지, 로봇에서 다시 정의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하고, OK를 하시면은, 레빗에 대한 정보들이, 섹시언에 대한 정보라든지, 바운더리 정보들이 로봇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넘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확인하면은 레빗에서 가지고 온 픽스 단이다, 롤러 단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XYZ와 RX, RYZ에 대해서 구속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드 링크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로봇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립 축에 대해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중립 축에 모델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건 옵셋뷰를 통해서 좀더 이제 모델링과 가깝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중에 대한 정보를 이제 디파인 할 건데요. 하중은 제가 미리 쭉 해놓은 것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하중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제 클릭을 하고, 각각 고정하중부터 어떻게 디파인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하중, 2차 사하중. 2차 사하중은 이제 방호벽이란지 포장하중이죠. 그리고 교축 직각방향의 풍하중, 교축방향의 풍하중에 대해서 입력이 되고, 활하중에 대해서. 그리고 내진. 내진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므르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세이브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Result 탭으로 가시면은 우선 이제 상단, 상부 거드에 대해서 모멘트 도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리스 링크를 클릭 해제하고 어플라이 하시면은 모멘트 도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모멘트 최대 시 부모멘트 최대값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차 사하중, 그리고 풍하중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3D로. MY와 MZ에 대해서, 풍하중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칭을 넣는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값들을 표기한다거나 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축방향, 교축 직각방향에 대해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내진에 대한 결과값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히 빨리 내진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추 해석한 값에 대해서 변이값 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모드, 2차 모드, 3차 모드에 대해서 디포메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부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부재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부재의 이제 좌표 값이라든지 섹션 프로퍼티, 그리고 단면에 대한 물성치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멘트도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변이 값 등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단면 검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단면 검토를 보기 전에 우선은 그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드를 지원을 하지만은 그 재질에 대한 정보라든지 콘크리트, 스틸 이런 거에 대한 그 콘크리트 강도, 스틸에 대한 그 종류별로의 그런 물성치 값들이 틀리기 때문에 코드에서 지원하는 이런 물성치 값들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섹션에 대한 프로퍼티 등을 전체적으로 다 나라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하중에 대해서도 활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하중, 내진하중에 대해서 따로 이제 디파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둥을 클릭하고 이제 단면 검토 창을 띄우면 보시는 것처럼 유로 코드에 대한 부분을 정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OK를 하게 되면은 사용하중 조합, 개수하중 조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로드 컨비넨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철근에 대한 정보들은 앞서서 레빗에서 정의했던 똑같은 그 윈도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에 대한 정보가 끝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중 조합, ULS 조합에 따라서 PM 상간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길이라든지 개수, 직경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산서도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계산서에 보시면 앞서서 정의한 여러 가지 디파인된 정보들, 그리고 해석 결과 값들, 그리고 단면 검토했던 결과 값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도면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좀더 자세한 도면을 위해서 스트럭처럴 디테일링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시연을 보셨듯이 비하인드 기반의 객체 기반 모델링은 하나의 제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솔루션으로 수행이 되는 것을 보셨는데요. 오토데스크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정 관리 단계까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세스에 각각 분야에 맞는 제품들을 포지셔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수ite 2014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에디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탠다드, 프리미엄, 얼티밋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각각의 구성된 제품들은 그 단계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AutoCAD 기반의 GIS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한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토목 분야의 빔 모델링 위한 가장 그 최소한의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Civil 3D라든지 Revit 등의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Ultimate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좀더 나아가서 구조 해석을 한다든지 간섭 체크를 위한 나비성 매니지 그리고 Revit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이상으로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를 활용한 BIM 모델링 및 활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전 질문인데요. 물량 산출 기능과 자세한 배근 정보가 모두 표현이 되나요? 된다면 컴퓨터 사용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Civil 3D나 Revit으로 이제 각 제품마다 모델링 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각각 제품마다 틀리고요. 배근 정보는 이제 시연에서 보셨던 Revit에서 모델링 할 경우에는 Revit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RS에서 철근에 대한 정보를 이제 디파인 하신 경우에는 AutoCAD 스트럭처럴 디테일링이라는 제품으로 가져가셔서 상세 배근 정보를 추가 입력하거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은 각 제품마다 조금씩 이제 그 요구하는 사양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Autodesk 홈페이지에서 각 제품별 그리고 수입별로 그 제품별로 권장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3D 프린터와 연계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인프라웍스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와 연계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 3D 프린터는 이제 AutoCAD의 3D 프린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솔리드라든지 메쉬 등의 객체들을 STL 파일 포맷으로 보내서 3D 프린팅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좀더 사례를 해서 지금 질문하신 분에게 이제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레빗과 로봇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 구조와 클라우드 연계와의 생산성 향상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레빗으로 모델링한 경우는 이제 구조 패밀리를 활용해서 모델링한 경우는 모든 정보들이 이제 로봇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내진해석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 RS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널리시스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PC의 그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굉장히 생산성을 향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부라든지 하부 따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레빗 기반의 3D 객체 기반의 모델링을 한 경우는 이제 해석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 통해서 전체 모델링을 가지고 모델링하고 해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향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토데스크 IDS를 활용한 BIM 모델링 및 활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